하루는 기도실에서 깜빡 잠이 들었거든요. 꿈속에서 커다란 영국식 고성이 보이더라고요. 그 앞에는 넓은 잔디밭이 있었는데 저마다의 마법을 연습하러 사람들이 나와 있었습니다. 저도 마법을 연습하러 나왔어요. 근데 제 앞에는 예수님이 선생님으로 계신 거예요. 예수님이 절 보시더니 복규야 따라해봐 예수. 제가 한 5살, 7살 정도 돼 보였거든요. 그걸 또 따라하고 있더라고요. 예수! 예수님이 흐뭇하게 보시고 내 눈을 맞추시고 내 머리를 잡으시고 복규야 이게 내 이름이다.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나는 꿈이라도 꾸면 거기서라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남풍은 따뜻한 바람을 뜻한대요. 우리를 무뎌지게 하는 것들. 북풍은 차가운 바람을 뜻한대요. 시련들, 고난들. 우리 인생 가운데 따뜻한 바람인 남풍이 불 때도 있고 차가운 바람인 북풍이 불 때도 있을 텐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편에 설 수 있는 우리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남풍도 북풍도 우릴 막지 못했네. 바람도 비난도 그 위에 서리라. 따뜻한 바람에 취하지 않고 차가운 바람에 무너지지 않아 기다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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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나는 꿈이라도 꾸면 거기서라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 얼마나 좋을까. 초록빛 바다에 닮은 눈동자 그 눈엔 요동함이 없죠. 빛나는 옷과 구멍난 손과 내가 는 당신인 걸 알죠. 나의 예수 우리의 예수 우리가 사랑하는 이름 오 나의 예수 우리의 예수 예예예 두두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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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두두두두두 두두두두두두. 저마다 살면서 가지는 마법의 단어가 하나씩 있대요. 근데 그게 우리 믿는 사람들한테는 예수 우리 하나님의 이름이시래요. 주님의 사랑의 음성을 나는 꿈이라도 꾸면 거기서라도 만나면 얼마나 좋을까.